안녕하세요, 박인사입니다. 오늘은 3쉐입 단축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들 경우에는 뭐, 그리고 예전에 게임 좀 했던 분들은 익숙하셔서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게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단축키를 전혀 사용 안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마우스로만 일을 하다 보면은 오른쪽 손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단축키를 좀, 요번에 익히셔가지고 오른손으로만 하는 거를 양손 다 사용해서 조금 분산이 돼서, 조금 나눠서 일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단축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뭐 3쉐입에서 사용하는 단축키, 뭐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부터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은 숨은 단축키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뭐 자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케이스 불러온 거는 전에 했던 케이스예요. 이제 제가 큰 케이스만 하다 보니까 작은 케이스가 별로 없어서 트리오스 스캔된 케이스를 그냥 예전 거를 갖고 왔고요. 첫 번째 설명해드릴 단축키는 트리오스 케이스나 스캔 텍스처 스캔을 한 케이스가 보면은 이렇게 텍스처가 턴 온이 돼 있어요. 오른쪽에 요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인데 단축키 요 여기 버튼을 눌러주셔도 없어지지만 이거를 단축키 T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키보드에 T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은 이 밑에 이렇게 맨 끝에 단축키가 나와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텐데 이런 거다 없죠? 여기 보시면은 네, 이런 거는 단축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키를 사용하시면은 마우스를 클릭 안 하시고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들인 오른쪽에 이제 모델들을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할수 있는 이 옵션 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델 이제 숨기고 보이게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프리옵 같은 경우에도 P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P로 돼 있죠? 예, P 버튼을 눌러주시면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마우스를 디자인을 하시다가 오른쪽으로 갈 필요 없이 단축키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로 하이딩 숨겼다가 보였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단축키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일반 케이스 하실 때도. 그리고 대합치 쪽을 이제 보이게 안 보이게 하는 게 이제 A, 키보드의 A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 S, 키보드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A하고 S를 눌러주시면은 모델을 숨겼다, 보였다 할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P 버튼을 누르면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아치에 프리업을 보이게 할수 있고요. 안타고니스트 쪽에 그 프리업 모델을 여기에는 진짜 단축키는 없는데 이거를 보이게 할수 있는 단축키가 숨어 있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됐다 안 됐다 하긴 하는데 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래서 안 넣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는 잘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보이게 안 보이게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 기능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능은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보드 왼쪽에 왼쪽 손이 딱 닿는 쪽이에요. AS 요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요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케이스여갖고 크라운을 그냥 하나씩만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제 마진을 잡을 때, 이건 인터벌 스캔이어서 뒤층이 안돼 있는 케이스긴 한데, 마진을 잡을 때 이렇게 마진을 그릴 수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이게, 요 기능도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을 선에다 대면은, Fast Edit 모드가 지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끄면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포인트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것도 키보드로 껐다 켰다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인레이, 비니어 같은 거 하실 때라든가, 마진을 좀 디테일하게 잡으실 때 굉장히 저는 잘 사용하는 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매뉴얼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F버튼, 키보드에 F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으니까, 마진 잡으실 때요 기능만 사용하셔도 굉장히 좀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언더컷을 보이게 할수 있는 기능도 있었으면은 더 좋을 텐데, 이 기능은 아직 추가가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음 버전에 추가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키 중에서는 예전하고 좀 많이 2016 버전인가 16? 16버전부터 아마 단축키가, 그러니까 기능이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바뀌면서, 이 단축키가 바뀌면서 저도 한동안 단축키를 좀 사용을 안 했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해야 됐죠. 뭐 프로그램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단축키 중에 이제 위에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 이제 아나토미 디자인 툴은 다 단축키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려놓으면은 단축키가 보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올려놓으시면은 단축키가 다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F, G, H, J. 이게 그냥 순서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보드 맨 위에 보시면 Q. 지금 이건 그룹이 아니어서 안 뜨는데 Q, W가 이 그룹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펑션이고요. 밑에는 A하고 저희 S 아까 했던 거 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AS를 지나서 D부터 시작을 해요. D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D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D, F, G, H, 그리고 J. 그리고 그 밑으로는 다시 Z, X, C, V, B, 그리고 N, M. 이렇게 연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다 쓰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위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트랜스포메이션 툴하고 그 모핑 툴, 그리고 왁스 툴, 이 왁스 나이프 툴, 이세 가지만이라도 사용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매번 마우스로 왼쪽을 갔다가 오른쪽을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 하는 것보다 이 안에서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뭐 하시다가 왁스 툴을 다시 이렇게 해서 움직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도,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좀 간편하겠죠? 그리고 요 메인 툴들은 제가 그냥 불러드렸으니까 이제 한 번씩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왁스 툴에서, 왁스 툴도 그렇고, 모핑 툴도 그렇고, 사이즈와 강도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hift 버튼을 누르시고 마우스 휠을 올렸다가 내렸다 한번 해보시면 지금 초록색으로 바운더리가 잡혀있는데 요거를 이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모핑 툴은 동일하게 여기 보시면 왁스 툴도, 왁스 툴은 이제 보시면은 위쪽에 이 강도와 넓이와 강도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것 역시 넓이는 Shift를 누르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로 아래로 하면서 조정하실 수가 있고, Ctrl 버튼을 누르는 상태에서 움직이시면은 강도를, 마우스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강도거든요. 강도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 키를 누르셔갖고 사용하시면은 이제, 왁스 툴을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디테일하게 디자인하실 때는. 그러니까 왁스 툴할때 원하시는 강도로 변경하셔갖고 이렇게 디자인을 뭐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키는 몰라도 요 upper, lower 없애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transformation tool, mopping tool, wax tool 요거 정도는 꼭 한번, 처음에는 불편하시겠지만,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하시겠지만 요거 정도는 좀 연습을 하셔갖고 사용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왁스 툴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넘버 1, 2, 3, 4, 5, 6, 7이 있잖아요. 요거가 이제 내가 원하는, 이게 번호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1번부터 7번까지 내가 옵셋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이즈에
넓이의 강도, 그리고 플러스 add 할 건지, remove 할 건지, 그거를 정해서 저장을 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뭐, 1번, 지금 1번이 1.8mm에서 강도는 10마이크론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뭐, 50마이크론으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클릭, 넘버. 원하시는 넘버를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yes 누르면 저장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이즈의 툴을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그냥 사용하시다가 툴을 마이너스 플러스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키보드에 마이너스 플러스 키가 있잖아요. 그걸 누르시면은 리무브 툴, 왁스 툴이 됐다가 여기 있네요. 플러스 애드로 애드를 하시려면은 플러스를 눌러 주셔도 되고 스무스를 하고 싶다면은 그 별표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별표? 곱하기 키를 눌러 주시면은 되는데 이거는 뭐잘안 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키보드 오른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건 안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 키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숫자 키에 아예 제가 사용하는 툴 사이즈에 왁스 툴을 저장을 해놓고 그걸 불러와서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플러스 강도만 조정하고 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보여드릴 수 있는 게또 뭐가 있나?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컨트롤 Z 버튼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은 네, 언두 할수 있어요. 이게 계속 뒤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잘못했던 것들 컨트롤 Z 눌러주면 다시 앞으로 가시려면 컨트롤 Y 눌러주시면 되고. 요 단축키도 컨트롤 Z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아마 이제 왁스 툴 사용하시다가 좀 완전히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 사이즈다 하셨을 때 간단하게 컨트롤 Z 눌러가지고 취소하시고 다시 애드 하시거나 뭐 어태치를 달았을 때 잘못했을 때도 캔슬하실 수 있으니까 요 기능 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페이셜 뷰 이거 잡는 것도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것도 키가 손이 두 개가 가야 돼서 저도 잘 사용은 안 해요. 그냥 여기서 그냥 그키 하느니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는 게더 빨라가지고 요거는 그냥 사용 안 하긴 하는데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건 다 아시겠지만 요 넥스트 탭으로 가는 거는 그냥 엔터 누르시면 넥스트 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몰라서 매번 마우스 왼쪽으로 가서 클릭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엔터 누르면 넥스트 탭으로 넘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말안 했구나. 스마일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거는 숫자 키 왼쪽에 있는 다운표, 아니, 쉼표인가요? 쉼표 버튼 누르면 라이브러리 불러오게 되거든요. 라이브러리 이렇게 불러오실 수 있고. 또, 뭐, 말씀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 급하게 말을 좀 하긴 했는데, 다른 기능, 이렇게 습관이거든요. 이 단축키라는 게,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해요. 내가 원래 하던 그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자기가 그냥 하던 대로 익숙하다 보니까, 잘안 바꾸려고 하시는데 이 단축키 처음에 좀 불편하고 속도가 더 느려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이 키가 맞나 저 키가 맞나면서 계속 누르시다가 보면은 원래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 이게 속도가 더 느려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조금씩 노력하셔갖고 정말 2, 3일 정도만 트라이를 해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어퍼로어 없애는 거하고 뭐요 앞에 세개 단축키 정도만 익숙해지셔도 작업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실 때도 그렇지만 인터뷰 가서 이제 일을 보여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이 단축키를 쓰면서 일을 하시는 분과 단축키를 사용 안 하시고 일하는 분이
이 처음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 그냥 익숙하지 않은가? 아니면 저좀딱저좀안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제가 인터뷰를 다른 분들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뭐 그런 첫인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키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을 좀 투자하셔갖고 꼭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셔야 저도 힘이 나서 또 다음 영상을 올리니까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